다둘셋, 다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야랄입니다. 성덕수습자 제10판 시민법 강의 제2장 신족법 제1절 혼인 보겠습니다. 사마야랄 TV 진짜 추천을 부탁드리고 투복독을 권합니다. 제1절 혼인, 로마 제1번의 약혼. 1번 약혼에 의해 약혼은 일남일녀가 잠재 혼인학이라는 학이다. 즉 약혼은 혼인의 예약이다. 약혼은 실질적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혼과는 구별된다. 판례.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 질서에 면해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다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번에 약혼의 성립. 약혼은 장차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혼인에 있어서의 신고와 같은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양가로 이번에 성년자는 이상력이 있으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다. 그럼 이번에 미성년자가 약혼하려면 남녀 모두 만 18세가 되어야 하고 또한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약혼 연령이 되지 못한 자의 약혼에 대하여 통조는 취소할 수 있다거나 무효라고 해야 한다. 또 그럼 이번 피성년 후견인은 부모나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에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약혼함에 있어서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한쪽이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 후견인의 또는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를 요하는 약혼에서 동의가 없는 혼인의 기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번에 비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약혼할 수 있다. 양가로 3번 가령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하게 되는 약혼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는 자 1740페이지 의약혼과 같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혼은 무효이다. 양가로 4번은 법률상 혼인이 무효되는 근친자 사이의 약혼은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양가로 5번 조건부 또는 기한부 약혼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3번 약혼의 효과. 양가를 보면 약혼이 성립하면 당사자는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장래에 혼인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혼인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혼인을 강제하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 반한다.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의무를 강제해야 하면 청구하지 못한다. 혼인의 의무에 예의 없기 때문에 약혼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양가로 2번 약혼상의 권리를 제3자가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양가로 3번 약혼만에 의하여 친족법상의 지위가 안정되지 않으며 약혼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는 혼인의 출생자로 된다. 약혼의 해제.
양가를 해제 사유. 민법은 당사자 한쪽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정당하게 약혼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제 사유는 동그라미 1번에 약혼을 자격증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동그라미 2번 약혼을 성년 후견인 계시나 한정 후견인 계시 심판을 받은 경우 3번 성병, 불체, 정신병, 그 밖의 불체, 병질이 있는 경우 4번 약혼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한 경우 5번 약혼을 다른 사람과 가늠한 경우 6번 약혼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7번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번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8번 그 밖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관념에 주어 판단하여나 학력, 경력, 직업을 속은 경우 재산상태의 중대한 착오, 심한 불구자로 된 경우 약혼의 폭행, 모욕, 간음 외에 부정행위 등이 그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불능은 해제를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 혼인이란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 계획이므로 그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의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이야기이고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준비한 1743페이지 이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치할 신의 현실의 원칙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예전에 서로 알지 못하던 원고와 피고가 중매를 통하여 불과 10일간의 교제를 거쳐 약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 직급 등을 속인 것이 약혼에 밝혀진 경우에는 원고가 말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였던 피고 입장에서 보면 원고의 이러한 신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믿음이 깨져서 원고와의 사이의 애정과 신뢰의 바탕을 두고 인격적 결합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약혼을 유지하여 혼인하는 것이 사회상을 밖에서 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식사건의 경우에는 민법 804조 8호 소정에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혼의 해제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주지에서 피고의 약혼 해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서류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이와 같은 약혼 해제가 해소된 부분에 하여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명백하고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바 있다고 하여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이용한 질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서도 원고의 학력이나 직업 등의 시간을 갖고 정확히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경소의 약혼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일괄이고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혼의 해제에 대한 규칙 사유가 원고에게 있는 이상 이러한 피고의 잘못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입수를 선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이용한 질심판결도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 입수를 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위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이번에 해제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지 말되 해제한 것으로 본다.
양가 건물의 해체 효과, 약혼의 소급적 무효. 약혼의 해체가 있으면 약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이는 법률이 규정을 없으나 당연한 것이다. 판가로 이번에 손해배상의 청구. 약혼을 해제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손해액은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권, 즉 위자료 청구권도 양도도는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하면 승계된다. 1744페이지, 방금 3번에 예물 등에 반환 문제, 약혼하는 경우 당사자가 보통 예물 등을 교환하게 되는데 약혼이 해체되는 때에는 이를 반환해야 하는지 범죄된다. 이에 대해서 학설은 약혼 예물의 수술을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거라고 보고,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 득 반환 범위에 따라 반환되어야 하나 과실 있는 당사자는 직상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견해와 이번 유책 당사자도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고, 학설을 덧붙이겠습니다.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 요건으로 하는 징계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긴 하나, 약혼 해제에 관하여 과실 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 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관할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다. 판례는 또 판례 표시하겠습니다. 사견으로 1절과 8례는 예물의 반환 청구 금지로 유책 당사자에 대하여 일종의 제재를 가한 입장인데, 민법에서 그렇게 새길 근거는 없으며 제재는 손해배상 책임에 부과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든 부당이득 반환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에게 유책 부여가 있거나 일방이 사망한 때에도 같이 새길 것이다. 8례. 약혼 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자의 정의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술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명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예물의 수령자 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미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는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심칭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약혼 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의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에서 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네, 지금 약혼 맞고요. 약혼. 예, 주문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올리고 다음 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